연초부터 금융권 차세대 시스템 사업 발주가 주를 잇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 IT 시장은 LG CNS와 SK C&C가 양분하고 있는데요. 대형 사업들이 잇따라 쏟아지면서 두 업체 간 수주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올 들어 금융권에서 대형 IT 시스템 사업이 쏟아져 SK C&C와 LG CNS 두 라이벌 간 수주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SK C&C의 선전이 돋보입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우선 협상 대상자로 SK C&C를 선정했습니다. 교보생명의 차세대 시스템 프로젝트는 2,500억 원대 초대형 사업입니다. 우리은행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에서도 SK C&C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전산 업무에 활용되는 계정계와 고객 정보 관리 분석에 필요한 정보계를 나눠 분리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교보생명과 같은 2,5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먼저 진행된 계정계 주사업자 선정에서는 SKCNC가 단독 입찰에 선정됐습니다. SKCNC가 잇따라 대형 사업 수주에 성공한 가운데 LGCNS는 역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LGCNS는 산업은행 차세대 시스템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은행 계정계 사업에 전략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0억 원대인 산업은행 차세대 시스템 사업은 올해 남은 사업 중 규모가 큰 편에 속합니다. LGCNS는 우리은행이 남겨놓은 정보계 사업에도 출사표를 던지고 SKCNC와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LGCNS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IT 시스템 구축 사업을 따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이번 사업은 약 1,000억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기존 은행권 사업의 절반 수준이지만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의 IT 시스템 구축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하반기에는 비씨카드와 흥국생명 등이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SKCNC가 소폭 앞서 있지만 올해 내내 금융권에서 차세대 시스템 사업 발주가 이어지는 만큼 LGCNS의 역전 가능성도 적지 않은 셈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